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초창기 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이걸 통해서 기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드론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과 많이 접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드론 전혀 어렵지 않고 요새는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요새는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스포츠에도 많이 쓰이고 여러 방면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제 인명 중시를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첨단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유인 복합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 드론 산업과 또 연결고리가 되면서 이 드론에 대한 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비행기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냐,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한 가지 일에 꼬집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부분의 업무와 이제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을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. 변화 속에 기회를 찾는 것,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고 당당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고 도전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.